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2018년도 들어서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새해에는 정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정말 가득하시고, 그리고 저를 항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저희 센터 항상 이용해 주시는 원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하는 아트가 조금의 난이도를 높여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아트를 보시면 뭐 라방에서도 요즘 아트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아트를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뭐 색깔 위주의 그런 거나 뭐 사실 손님들이 엄청난 화려한 아트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뭐 중심가나 이런 데 보면은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사실상 손님들은 정말 그냥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리고 조금 대중적인 그런 아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그런 곳에 집중해서 이제 아트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아트는 라인 아트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1월 행사가 흰색이랑 검정색 포니 젤로를 구입을 하시면 저희가 롱라이너 브러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롱라이너를 이용한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뭐, 이 아트는 사실 뭐 진한 색깔에도 사용이 되지만 그냥 연한 색깔에도 하셔도 그냥 무난하게 이쁜 아트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러쉬 엔젤라이프 4번을 이용하셔서 저는 오늘 이제 잘 보이도록 하면서 얘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보라색 저희 시카고 바이올렛 58번을 이용해서 이제 프렌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렌치 만드실 때 프렌치 바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딥라이너 4번, 엔젤라이프 4번을 이용을 하면 프렌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삥 둥글게 얘가 사선으로 브러쉬가 생겨 있다 보니까 그냥 훨씬 더 라인을 조금 더잘 그릴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아니시면은 중간 맞춰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주셔도 돼요. 이렇게 프렌치를 바르실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발라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꼬리를 살려서 이렇게 발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옆에 할 때는 브러쉬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라인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프렌치 라인이 생각보다 바르기 어렵지 않아서 네, 그래서 포니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한번 뒤로 돌려서 라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라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핀큐어 이용할게요. 큐어 해주시고요. 오늘은 라인을 좀 정교하게 그리는 아트를 할 거라서, 제가 손이 화면에서 잘 나가지 않고 잘 보여야 드려야 될 텐데. 위에 덧칠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핀램프가 정말 생각보다 엄청 유효해요. 저 같은 경우도 샵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도 베이스 각큐어 같은 거할 때도 램프에 왔다 갔다 넣기보다는 핀큐어로 하니까 손님도 되게 신기해하고
그러고 또 되게 빠르게 그냥 큐어도 할 수가 있고, 얘가 와트수가 또 워낙에 높다 보니까 또 사용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영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 샤이니지 마일드를 이용해서 마일드에 약간 주황 빛깔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 하나하나 입자 자체가 되게 많이 반짝이는. 그래서 반짝이 자체가 그냥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손톱 위에 올라가면은 훨씬 더 많은 각을 내거든요. 근데 옆으로 차라락 눕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프렌치 바른 곳만 우리 실린더 브러쉬, 샤이니지 전용 브러쉬죠? 샤이니지 전용 6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미경화 위에만 살짝 올려주시는데, 이 브러쉬를 사용하기가 좀 그러시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펀지. 스펀지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살짝 이렇게 눕혀야 되기 때문에 살살살살 이렇게 털어줘야 되는데, 스펀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철이 생겨요. 아, 얘네들이 벗겨지는 현상이 조금 생겨요. 조금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살살살살 올려주고, 요렇게만 올려주셔도, 되게 많이 반짝이는 휘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각 큐어만 살짝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 우리 아트 젤이죠? 브러쉬 그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이제 위에다가 살짝 양을 올려놓고 한 번에 같이 내려주시면 펄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브러쉬에 묻은 거는 뭐 닦아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집어 넣으셔도 얘네들 입자가 가볍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일단 슉 큐어를 하고요. 문자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얘를 한번 닦아줍니다. 닦아주면 이제 요철이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흰색 1번을 이용해서 이 롱라이너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처음에 중간에 한 줄, 그다음에 옆에 두줄 이렇게 그리시고, 이제 그걸로 가로로 또 그려주셔야 되세요. 가운데 선 이렇게 일자로 뽑아주시고요. 약간 옆으로 더 가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를 약간 잡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생각 1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아, 이거 보여드려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제가 막 엄청 이쁜 걸 골라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번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색깔 해보자.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원장님들은 이 색, 저색 해보시고 이쁜 색깔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간에
위로 돌려서 손님 손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정사각형으로 최대한 정사각형이 되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롱라이너가 정말 잘 그려져요. 저도 계속 딥라이너를 썼어요. 그래서 걔도 잘 그려져서 에이 뭐 롱라이너 뭐 필요하겠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너무 편해요. 편하니까 이렇게 원장님들이 아 재료를 이렇게 많이 원하는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이렇게 격자로 그려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슉 가운데가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또 옆에 동그라미. 옛날에 정말 많이 그렸는데,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이 아트. 요남에 워낙에 아트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폼을 좀 펴놔야 될것 이렇게. 둥글게 그린 곳에 안쪽에다가 선을 한번더 그려주시면 돼요. 포니가 있으니까 되게 잘 그려지거든요. 정말 쉽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안에다가 눈꽃을 한번더 그릴게요. X로. 사각형 안쪽에 눈꽃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X자 덧붙여서
하시고 탑하시면 되세요, 마무리.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캡처를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에 X가 한번 들어가고 여기에 눈꽃송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원장님들이 한번 그려보시고 또좀 어려우면 이거 캡처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